너희들은 대부분 완성이 돼 있어. 내가 정리만 해주면 돼요. 정리만 해주면 돼. 근데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선생님이 딥케어 해주잖아. 얘들아, 나한테 물어봐. 아, 그리고 얘들아, 우리 다음 주 언제까지 나와요? 월요일까지만 나옵니다. 알았지? 수요일 금요일 와서 선생님 왜 학원 안 들려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선생님 아마 연락 안될 거야. 나 외국 가 있을 거야. 오랜만에 힘좀 와서. 얘들아, 이 책 다 페이지 몇 페이지면 122페이지 한번 펴보자. 자, 122페이지 다 폈어? 편니?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보면, 자, 우리 스님상의 부분, 여러분들, 여기 조금 쉽긴 합니다. 쉽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할 때는 숙제는요, 전부 다 구분부서 다 해야 표정이 안 좋아져. 얘들아, 나도 다 하거든요? 나도 다 하거든? 너네 해야 돼, 안 해야 돼? 알았지? 자. 구문부석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구문부석 한다는 뜻, 여러분, 노가다 시키는 게 아니라 구문부석 하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문부석을 왜 하는 겁니까? 해석하라. 그리고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찾아라. 알았니?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자, 쓰이상의 그분 2. 자, 그분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누구지? 태민도 여기부터 안한거 맞지? 태민아 혹시 태원이라고 알아? 내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안태원이란 애가 이거 혹시나 사촌인가 했어. 미안해. 내 제자 중에서 원장님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 애가 있어. 근데 그날 수업 때 이제 딱 독해가 나왔는데 상사랑 하는 회의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내가 강조해서 하니까 꼰질을 해. 얘가 갑자기 선생님이 사라지면 아 선생님이 잘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좋아하시네. 농담이야. 자, 설치할게요. 자, 형용사랑 부사인데 여러분 개념이 참 쉽습니다. 맞죠? 자, 우리 이거 고등부 잘 나오는 어법에서 싹 잠깐만, 다시 한번 했냐? 형용사 무슨 했어? 했어? 맨 마지막에 기타 어법. 그냥 개먼저 피자. 그거먼저 피자. 아 미안, 나 다음 주 알고 지금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걔네들 어차피 금방 해요. 어느 친구 있으면 손 들면 내가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 맨 마지막 기타 곡 이거 안 했지? 너 역시 알만이 다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찾으면서 바바바바바바바바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어? 자, 같이 해볼게요. 윤민아 안 춥니? 오늘 자리가 오늘 둘이 왜 바꿨어? 내가 앞에 있었어. 잘했어. 내가 싫었구나. 왜 내가 싫었구나. 어떻게 됐어? 너 죽었어. 좀 봐. 찾아볼게. 자, 기타 어법, 해석이 필요한 어법입니다, 얘들아. 앞으로 여러분 진짜 선생님이랑 대기할 때 같이 필고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법은 다 항상 이거 해도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대기 풀다 너무 어렵다, 얘 필고 같이 하세요. 아니, 갑자기 AT 지면서 너 이거 해, 그거 해 하면 실수 내가 어딨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나중에 진짜 여러분 대학 가면은 오픈 시험이라고 있어요. 오픈북 시험이라고 있어요. 책 옆에 깔아놓고 그거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알았지? 자. 자, 해석이 필요한 어법인데 첫 번째 병렬구조, 대명사, 대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한테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녀석입니다. 자, 병렬구조인데 여러분 병렬구조는 정말 쉬워요. 맞죠? 주로 엔드로 나오는데요. 이 병렬구조 간단하게 적어볼게. 자, 병렬구조라고 나있는데 자, 개념은 참 쉽습니다. 얘들아, 예를 들어볼게. 엔드가 나와있어요. 엔드가 나와있어. 엔드가 나와있으면 이 A랑 B는 어때야 돼요? 품사가 어때야 되니? 얘들아 우리 알바이잖아! 지금 몰라 알아 몰라 너무 쉬워서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얘기 좀 해줘.
나 혼자 지금 원베쇼 하는 거니? 애들아! 얘기 좀 해! 나 원베쇼야! 쿠팡에서 3만원 주고 샀어. 알았지. 자, 얘들아 얘기 좀 하면서 하자. 니네 지금 반응이 이끌어내려 너 별의별 센쇼를 다 하고 어? 망치도 다 하고 어? 이거 체크하고 좀 이따 나한테 물어봐. 좀 이따 나한테 물어봐, 알았지? 잠깐 체크하고 있고. 야, 좀 이거 옷 어때? 좀 병해 보이려고 샀는데. 좀 젊어 보이지 않아? 자. 얘들아, 볼게요. 좀 이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우리 우민아. 알았지? 끝나고 나한테 무척 물어봐잉. 지금 일단은 얘는 나가야 되니까 개별 청소 시간은 좀 이따가 줄게. 어? 자! 자 변경해보던데요. 변경해보던데요. A, B 얘네가 그럼 품사가 같다라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얘네가 맞죠? 그러면 얘네가 변경해보던데 근데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가 정사가 나오면 뒤에 똑같이 동사가 나오고요. 앞에가 투부 정사가 나오면 똑같이 뒤에 투부 정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에가 ing가 나오면 똑같이 ing가 나오는데 개념은 더럽게 쉬워요. 개념은 더럽게 쉬운데 학교쌤이 그러면 이거를 정말 쉬운 문장으로 줄까요? 아니면 더럽게 어려운 문장으로 줄까요? 고등학교쌤이? 얘들아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디야? 어? 그런 거야? 아, 잠깐만 안 되겠어. 잠깐만 얘들아 얘기 좀 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얘들아 얘네들의 나와있는 얘네들 틀린데 앞에 쉬운 문장을 줄까요? 어려운 문장을 줄까요? 그치, 어려운 문장. 이게 뭔지 모르지. 이거 뭐 하는 말이에요? 앞에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면 주어, ing, 주어, 막 초보자 쓰고 막 연병을 해놓을 거라고 얘들아 맞지? 해석을 통해서 얘가 얘랑 짝꿍인지 얘랑 짝꿍인지 내가 동사 말했지만 얘랑 짝꿍인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들아. 즉, 너 똑바로 해석해서 얘랑 누구랑 병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알았니? 개념은 참 쉬워요. 자, 그래서 데일리 어법 문제 낼 때 해석을 적으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됐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대명사. 대명사는 그냥 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얘들아, 맞니? 자, 지운다, 이거. 자, 대명사인데, 얘들아, 만약에 학교에서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얘도 똑같이 해석이 필요한 거 맞아요. 해석을 똑바로 해서 물어보는데, 대명사는 너희들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 사실은 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대명사 뭐뭐 주시면 될까? 수 한수냐 복수냐 알았지? 성 격 수성격
알았지? 여러분 성은 뭐냐면 남성 연예인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안 나와요. 안 나와. 남성 여성 중성 그딴 거 안 나와요. 알았지? 자 수는 단수냐 복수냐인데 단수냐 복수냐. 자 격인데 여러분 격이 뭐예요? 격이 뭐야? 격이 뭘까요? 안 되겠다. 초성이 줄게요. 여러분 격은요. 뭐 생각했어? 얘들아 격은요. 자리입니다. 자리. 우리가 주격, 목적격 이렇게 얘기하죠. 주격, 주어 자리, 목적격, 목적어 자리. 알았지? 근데 여러분 보통 많이 나오는 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격에서 많이 나오는 게 목적격 부분이라면 제기되는 거거든요. 소유되면서 알았지? 제기되면서 뭐예요 용리나? 우리만 제기되면서 했어 안 했어? 했죠? 소유되면서는 뭐야? 나 우리만 왜 한 거 같지? 되면서 한번 했지? 얘들아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하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좀 가네 좀 가! 니네 말 안 하려고! 했어 안 했어! 시원아 했어 안 했어? 알았어 I love me 했어 안 했어? 했지 했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진짜 얘네들 세면에 잘 물어보는데 백문이 불여이니까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자고 해요. 알았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동사입니다. 우리 대동사도 선생님 개념은 괜히 해설하면서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자 대동사라는 개념을 더럽게 싣습니다. 대동사는 앞에 비동사 다음에 콜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있으면요. 얘를요. 그냥 비동사 하나로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도 있어요. 앞에가 일반 동사가 나와있으면 일반 동사에서 블러블러 밑에 있는 건 얘한테 전체를 한 방에 대신하는 게 do, does, did 이렇게 얘들아 옆에 됐어? 자, 내가 괜찮아? 내가 괜찮니? 좋아요 자, 형용사랑 부사입니다 형용사랑 부사 자. 대동사는 선생님이 신나게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한다잉? 개념만 적을게잉? 자, 마지막 형사부인데 오늘 나온 전해석이네요. 자, 여러분 형사랑 부사가 나있으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형용사 기준으로. 형용사 기준으로. 자, 얘들아 너희들 배웠어요. 형용사는 문장 성분 어디 어디 들어간다고 배웠니? 어디 어디 들어가? 어디 어디 들어가? 그렇지! 문장 선문자리! 선생님 자리가 보어자리나 어디 들어간다? 수식어 자리입니다. 자, 우리 부사, 부사의 정의. 용미나 부사의 정의가 맞어? 아까 먹은 거야. 네. 아, 그 빈도, 정도. 다 얘기하지. 부사가 뭐야? 아, 이거 쓰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너왜 나 딴데 들어가 뭐야? 부사 뭐야? 그렇지 얘들아 따라해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뭐라고? 아 진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시연이 고마워요. 시연이가 따라해서 나머지 얘들아 이게 이거 할 거예요. 데스노트 적어줄 거예요. 여기 이름이 완성되면 요점들은 다섯 번을 바꿔줄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시작! 오케이 용민이랑 태연이 안 했거든요? 안, 김, 안, 김 자 이름이 풀네임이 완성되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뭐라고? 자, 좀비야! 그래, 알았어, 자. 자, 얘들아, 부산대 시간에서 이거만 정도 빈다고 또 누구 그러면 주냐면, 그것도 있고, 동사, 형용사, 부사,
한잔 문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 짝꿍을 찾으면 되는데, 해석을 통해서 짝꿍을 찾으면 돼. 예를 들어볼게요. 뭐 해볼까? 자, 좀 찐따가 좀 하나 내볼게요. 자, 얘네 정말 뭐예요? 왜요? 그렇지, 동사 꾸며주니까. 여러분, 얘는 뭐예요? 결국 해석이 필요해요. 빠르게 달린다요, 빠르게 나아요. 누구 꾸며줘? 해석이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 빠르게 달리는 사람입니다. 맞지? 해석을 해보니까, 선생님, 해석은 동사만 짝꿍이에요. 그러면 정말 뭐야? 알았니?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패스트리를 쓰면 돼. 안 돼? 혹시나 모르고 쓰면 돼. 안 돼. 그렇지, 얘들아. 패스트리랑 단어 없어요. 패스트는 부사입니다. 알았지? 자. 부사고 형용사를 쓸 때 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자, 근데 문제 풀 때 형용사 기준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을 통해서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 자리인지 파악하려고 했어. 자, 수식어 자리가 M인데 이 M 안에 우리가 AM이랑 ADM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보어 자리라면 형용사가 정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어 자리라. 볼게요. 자, 보어 자리 몇 형식이 나오죠? 이 형식이랑 5형식. 알았죠? 자, 근데 솔직히 5형식은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은 적어주겠습니다. 2형식 동사. 얘들아, 2형식 동사를 보고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linking verb라고 합니다. linking verb. 자, 2형식의 기준은 되게 간단하죠.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는데 보통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요, 목적어냐 보어냐 그거는 문제는 안 됩니다. 즉, 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건데. 자, 우리 동사의 정의를 배웠어요. 동사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뭐랑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그렇지, 행동과 상태, 즉 동작과 상태. 맞죠? 이 형식 대표적인 무슨 동사일까요? 쭉 감만 볼 수 있어, 맞아. 정확하게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를 나타낸 동사예요. 상태. 알았어.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이 형식 동사 다 외워야 돼? 외우지 말아야 돼? 외워야 돼. 자, 대표적으로 이어서 누구 있습니까? 무슨 동사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 I am handsome. I am pretty. I am cute. 무슨 동사?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어요. 맞죠? 이어서 동사. 대표적으로 지금 영어 비동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럼 얘는 이어서입니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 예민의 해석 같은 뭐로 변화가 되시죠? 자, 그래서 be 적어봐. become 이렇게 전문의 이유가 있겠죠. come go turn for get make도 있겠는데 make로 나오는 경우는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잘 얘기했던
아, 저번님 좀 많이 나온 것들 위주로 선생님 적어줬어요. 저희들아 영어가 아니 동사가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거의 모든 동사들이 동작과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형식으로 쓰는 동사들이 얘네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대표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비컴은 이 형식으로 쓰이지만 컴 볼게요. 컴 볼게요. 얘들아 영어는 무슨 값이 존재한다고? 자리값. 자리값. Hey, come here. Come here. 동작의 상태야. 동작의 상태야. Come here. 일로 와. 동작이죠. Dreams come true. 꿈에서 나왔네. 동작의 상태야. 상태. 꿈이 사실로 변한다. 알았죠? 그 다음에 go. I go to school. 동작의 상태야. 동작. He goes crazy. 상태. 됐어? Turn. I turn this truck. 왜요? 동작, 이거 동작의 상태야. 동작이죠. 동작이죠. My face. 내 얼굴이 turn red. 내 얼굴이 빨간색 돌리고 있어요? 아니잖아. 내 얼굴 빨갛게? 알았어.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 할 때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자, 근데 얘들아 영어가 내가 자리값이 있다고 했잖아. 자리값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얘는요 모의고사 할 때 빠르게 그냥 비동사라고 대체를 됩니다. He goes crazy. 이거를 He's crazy. 똑같네요. My face turn red. 내 얼굴이 빨갛게 변하다. My face is red. 진짜네. 무슨 말이라서 자리값 비동사에 들어가신다고 됐어. 자 근데 여기서 감각의 상태를 나타내는 요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해석상 너무 헷갈립니다. He looks beautiful. 이거 하나 beautiful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그는 아름답게 보인다지 여러분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얘를 찍으면 안 되죠. 부사 찍으면 안 되죠. 왜? 이 형식 동사니까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잘 됐지? 됐어.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2형식 했는데 5형식은 어떻게 합니까? 자 5형식 동사입니다. 우리 어디 가보지? 5형식 동사인데 5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가 나와있는데 저희 목적격보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형용사가 나온 경우를 볼 거야. 자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주술관계. 주술관계 얘는 맥적관계 2형식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5형식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형용사랑 부사 중에서 형용사를 찾아야 된다. 잠깐 태민아 뭔 말인지 이해했어? 시간이 됐니? 자 그 다음에 아까 수식어 자리라면 명사를 수식하는지 그 다음에 부사 다른 동사 형사 문자 전체를 수식하는지 즉 뭐 해라 해석해라 끝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책으로 가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개념 거의 다 끝났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형용사 부사 아까 전에 실명하게 설명했으니까 형용사 부사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랑 명사인데요. 여러분 전치사랑 명사는 무슨 차이예요? 얘도 되게 쉽기네요. 쉽기네요. 자 전치사 vs 명사. 아유 명 중심. 자 전치사 vs 명사인데 여러분 전치사랑은요. 전치사랑 뒤에 뭐가 나오니?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명사는 무슨 격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어쩌겠어요. 이 정도 하나만 말씀해주시고요. 오늘 되게 쉬워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그래서 빨리 빼고 뒤에 빼면은 얘도 부르르 나갈 거예요. 자 접속사는 뒤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와요. 어? 즉 위에 거는요, 위에 거는 효율적으로 쓰는 구구요. 밑에 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요, 절도, 부담 절을 똑바로 구분할 수 있어? 라는 문제입니다. 됐니? 자, 우리 알반 클래스 보여줘요. 밑에 연습 문제 문제 풀어봐. 자, 이거, 형용사 부사를 묻는 문제를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나와있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되더라. 역으로 생각해야 돼. 역으로 얘가 도대체 이걸 왜 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셔야 돼요.
자, 태민아 1번 맞아 틀려요? 그렇지, 1번 맞죠? 형용사냐 부사냐 LI부터 읽는 게 되죠. 자, 2번 나이스 나이스 오이 시원아 맞아 틀려요? 그렇지 맞죠. 3번 용매야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3번은 뭐예요? 여러분 3번은 뭘 물어보는 거죠? 틀려도 괜찮아. 뭐? 페널티라고? 아, 뭐라고? 3번 뭐 물어보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네? 네. 알았어. 얘들아 3번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니랑 멋진데 똑같이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매니는 뒤에 셀 수 있는 수량 형용사고요. 멋진은 얘는 양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알았지? 뒤에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타이틀리도 똑같이 맞겠죠. 자 그럼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요. LI 들어가면 무조건 부사다. OX? 네 아니죠. 어떻게 구분하면 되죠? 인생이 없네? 왜요? 외워서 아 그 천재야. 얘들아 구분 한번 알려줄게. 들어봐. LI가 들어가면 얘는 그냥 부사가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형용사로 쓰는 녀석은요 명사 다음에 LI로 붙이는 형용사입니다. 알았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friend 명사죠. 맞지? 명사죠. 그럼 friend lead 뭐예요? 친근한 형용사네요. 그럼 얘는 보호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네. 됐어? 자 그 다음 부사입니다. 부사는 형용사 다음에 LI로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we 하면은 이런 부사가 되겠죠. 됐니?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구분하면 돼 이거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하나씩 부사 지금 갖다 없애요. 해서 난리를 칩니다 얘들아. 그래서 똑바로 공부 속에서 너가 못 찾으면은 틀리게끔 문제를 설계해드려요. 알았지? 근데 지금은 개념에 대한 거니까 그 새로운 그 기계가 지금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라고 나와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새로운 기계죠. 새롭게 작동한다가 아니라 새로운 기계가 좀 더 맞으니까 선생님 얘는 생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보호자리 지금 동사나음의 보호자리 나와있는데 아까 전에 이형식 동사 다 정리했어요 얘들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우리가 지금 알았죠? 그 기계가 어떻다라는 거를 부가적인 것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네들의 관계가 주술관계 맞죠? 주술관계니까 The machine is effective가 아, 이제 이 형식의 관계가 된다 이 얘기야. 됐어? 됐니? 자, 그 다음 자, 동사 수식이죠? The world man walked slowly 느리게 지금 걷는다 느리게 올드맨이 아니라 느리게 걷는다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동사랑 짝꿍이네. 그래서 부사를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 terribly sorry 나 겁나 미안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미안하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부사가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사 수식한다 그냥 가볍게 좀 볼게요. 우리 아는 친구들 이거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해. 자, the dinner will be served. 자, 그 저녁이 지금 제공되어질 거래요. 곧 바로 그래서 very soon 해서 soon을 지금 바로 꾸며주고 있네요 얘들아. 그 다음 자, the motorcyclist. 자, 그 지금 motorcyclist가 were clearly in the wrong 이렇게 했어. 자, 구를 나와 있는 예를 꾸며줄 때도 부사가 나간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 수식 같은 경우는 쉼표가 나와서 이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할 때 이때 문장 전체 수식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뒤에 가볼게요. 아, 미야. 아, 여기 있네. 보어로 쓰이는 동사들, 아, 형용사. 여러분, 한마디로 보어로만 쓰이는 형용사인데요. 자, 형용사 중에서 명사 수식으로 안 되고 무조건 보어로만 쓰는 녀석이 있는데 주로 A 다음에 완전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asleep, awake, afraid, aware, alone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자리에 들어간다? 보어 자리. 즉, 그래서 I fell asleep. 어, 아까 전에 여러분 fall 아까 전에 얘기했죠, 쌤이? fall이 동작으로는 떨어지답니다. I fall asleep은 얘는 잠에 빠지다라는 뜻인데 외우는 게 아니라 I was asleep 똑같은 뜻이어야 되나 맞지?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녀석은 무조건 보호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나와있는데 asleep baby로 이렇게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니? 됐어? 좋아요. 자, 뒤에 형용사 보호사 이거 첫 번째 문제 풀어봐. 자, 시원한 정답 보니? 그치, officially, 왜 officially 정답이야? 왜 officially 정답이야? 동서구매주고 있잖아요, 맞죠? 동서구매주고 있죠? 자, 이 나라에서는요, 11개의 언어가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진다라고 나와있네, 얘들아, 맞지? 동서구매주니까 선생님 부사입니다, 끝. 자, 또 밑에 가볼게요. 자, 여러분, 나머지는 다 숙제로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우리 알만 정도면 니네도 혼자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모르면 와서 물어봐. 자, 인어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별표. 자, 인어프가 여러분 뒤에 잘 적어놔봐. 이 인어프라고 하는 녀석은요, 인어프는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인어프 제발 어순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영작할 때 더럽게 실수합니다. 고등부 애들이 영작할 때 실수 더럽게 많이 해요. 자, 그래서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enough가 앞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하지만 부사를 수식할 때는요, 형용사가 부사를 꾸며주는데 enough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 차이점을 반드시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밑에로 쓰이는 거 많은 공문으로 쓰이는 게 누구냐면 얘가 조금 더 파생돼서 나옵니다. 형용사, 부사, 인어프, 투부, 정사에서 파생돼서 나옵니다. 애들이 투투랑 좀 헷갈려. 그래서 다 형용사, 부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형용사, 부사로 뭘도 쓸 수 있는데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위치 한마디로 어순 조심하라 얘기. 자, I don't have enough time. 나는요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To exercise. 운동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나 생각하시면 돼봐요. The safety belt. 안전벨트가 isn't long enough. Long enough. 자, 충분히 길지 않다. 부사로 쓸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 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됐지? 자, 쉬우니까 넘길게요. 자, 뒤에 볼게요. 자, 의미와 쓰임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음 시간 데리 웠으면 페널티 줄여서 DP 그렇죠? 자, 얘들아 요점 정리 선생님이 오늘 숙제를 줄 거거든요. 요점 정리 이렇게 케이스라고 써있는 게 있을 겁니다. 케이스 1, 2, 3, 4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이 개념까지 다 적으셔야 돼요. 알았니? 됐어? 자, 그럼 얘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이건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모르면 그냥 뭐라 끝장납니다. 자, 도현은 정답머니 그렇지. 나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그 시험이 지금 어떻다고요? 매우 교육적이라고 믿습니다. 매우 교육적이다 라고 부사 꾸며주고 부사로 써야 되고요. 높게가 아니죠. 높게가 아니죠. 매우 꾸며준다. 하일리가 상당히 꽤란 뜻이 있다. 그거 매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외워야지 너희들이 문제 풀 수 있어요.
보통은 LI 쓰면은, 보통 형은 선생님의 LI 쓰면은 아름다운, 아름답게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은 뜻이 완전히 달라져버리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얘네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레이트는 여러분 최근인데요. 이게 왜 최근이라는 뜻일까요? 레이트가 늦은 늦게라는 뜻. 여러분 이게 왜 최근이라는 뜻이냐면 핸드폰 중에서 제일 늦게 나온 게 뭐예요? 최신 겁니다. 최근이라는 뜻입니다. 연관은 돼 있어요, 얘들아. 알았지?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 부정의 뜻이니까 얘도 잘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얘네들은 녹인다. 단순 암기잖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동사라고 나와있네요. 자,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은요, 형용사의 보호 해석이 우리말의 부사처럼 되기도 하지만,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여러분 이거 개념 내가 다 설명했어요, 얘들아. 문장 풀어봐. 문제는 풀고 공부수도 해보세요. 나는 오늘의 겹을 가지고 추운 환경에 노출하는 게 좋대요. So you can adjust. 너는 조절할 수 있대요. Your body temperature. 너의 지금 온도를, 너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대요. To avoid sweating. 땀 흘리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remain comfortable. 그리고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요. 라고 해서 마무리했네, 얘들아. 됐어?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 형식 동사가 얘가 뭐 하나라고 했었으니까 뭡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쌤이 다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 여기 얘네들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입니다. 연시동사다라고 챙겨주시고요. 뭐야? 자, 오케이. 얘들아, 아까 전에 하나 뺀 게 있었네. 얘들아, 그러고 하나 안 썼네요. 얘들아, 그러고도 하나 있다는 거 챙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요조수는 전부 다 몇 형식 동사냐? 5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인데 얘네들의 관계가 주소 관계가 돼요. He's polite. I am crazy. Leave. I am alone.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알았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쉬우니까 핵심만 다가가 하고 넘긴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위에 나와 있는 스멜이라는 게, 여기 지금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얘들아. 감각동사가 무조건 감각동사 나와 있다고, 여기 있는 거. 감각동사가 침 질질 흘려요. 선생님, 이런 동사가 저번에 미지라면 큰일 나요, 얘들아. 알았지? 알았어. 자, 왜냐면 봐봐. I smell the sweet aroma. 나는 달콤한 향을 맡았다. 여기서 얘는 냐면 냄새를 맡다라는 동작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란 얘기야, 얘들아. 조심해. 알았어. 룩도 똑같이 동작도 있죠. Look at me. 동작이죠. 해석을 통해서 풀어라, 얘들아. 제발.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자, 뒤에 쭉 가서 나머지 숙제입니다. 자, 전사와 접속사가 흥금하지 말라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전사와 접속사자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하긴 했지만, 쭉 한번 볼게요. 자, 전치사는요 뒤에 명사구가 이어지고 접사는요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있다. 지금 이거 빨리 나가려고 하는게 저 세인사 어법 추가 여러분 고등부에서 훨씬 많이 나와서 그런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거기서 보시면은 전치사 다음에 명사 이런 게 접사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자 during a fall 뭐뭐 동안 because of due to 뭐뭐 때문에 despite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during과 fall의 차이는 뭐죠? during에 뭐가 나와? 적어볼게요. 여러분 during은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기간명사가 나와요. fall은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솔직히 이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숫자가 나옵니다. 뭐 투정기간 불투정기간 몇 건 있는데 솔직히 그걸로 가지고 장난치면 못 봤어요. 자 기간명사가 뭐냐 during vacation, during trip 이런 식으로 하지만 숫자 for 3 years, for a year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보입니다. for 3 weeks 됐니? 자, 그 다음에 접수인데 얘네는 뒤에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why 다음에 ing가 지금 보입니다. why 다음에 ing가 보여요. 얘는 전치사의 접수? 전치사의 접수? 뭐라고? 접수입니다. 접수예요. 이거 왜 접수죠? 이거 애들 꽤 많이 쓰겠어. 왜 접수죠? 그렇지, 분사 구문.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접수한 경우 뭐라고 했어? 강조가 됐죠. 분사 구문이 이거 조심해. 와일드만 애들 이거 접수 써야 되나? 시원해 괜찮아? 좁지 마 시원아 한데. 자, 그래서 얘네는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얘네는 주어동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문장 풀어볼까요? 개념은 쉬운데 왜 어떻게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고. 결국에 전체 소스터도 똑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게 너무 문제예요. 저 아저씨 위에 거 풀으라고요. 다 맞았네. 자 볼게요. 서지 프랙티스. 자 그러한 지금 가렌들이 보여준대요. 지금 우리 누구한테? 운동선수한테요. 뒤에 보니까 뒤에 명사만 나와 있고요. 뒤에 ADM, AM으로 나와 있네요. 맞죠? 따라서 공부 시켜보니까 명확하게 누구야?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개념은 너무 쉬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뒤에 수식어구를 더럽게 늘어뜨린다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따라서 공부서 못하면 박사 간다고요. 언니. 좋아요. 자, 그러면 밑에도 문제 쭉쭉 좀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얘기 한번 볼게요. 자, to ing랑 동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얘네도 한번 적어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이 투가 나와 있는데 이 투는 뭘까요? 정체가 뭘까? 그렇지, 전체가. 여러분, 전체 다음에는요, 반드시 뭐 써야 돼? 명사 혹은 동명사를 써야 돼? 명사 혹은 동명사를 써야 돼? 투 붙여서 못 씁니다. 그래서 얘를 써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얘네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 맞습니다. 데일리 수거 편집했을 겁니다. 이거 암기 맞아요.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틀리게 문제를 내야 된다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틀리게 문제를 내야 되니까, 얘가 전치사 투인지 투부정 투인지 헷갈리게 문제를 준다고요. 즉 너희들이 많이 봐서 얘네가 전치사 투인 걸 정확하게 알면 뒤에 ing를 쓸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동사 원형을 쓸 거라고요. 이 중에서 좀 잘 나온 녀석이 요 녀석 잘 나오고요. be accustomed 혹은 used ing 요 녀석 잘 나옵니다. 자 요 녀석 조금만 적어볼게 얘들아.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be used to 다음에 ing를 써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여기 지금 나이스 이건 안 적을게. 총 3총사가 있어야 되는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써버리면은 얘는요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be used to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은 얘는요 뭐뭐 하곤 했다. 이 세 마리 잘 나오니까 멋지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부 다, 아,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신 게 다 전치사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너희들 맨날 수거라고 외웠는데 이건 수거가 아니라 여러분 용법입니다. 용법이에요. 얘가 잘 어울리는 녀석이에요. 수거는 이런 걸 수거라고 그래요. 나 재단 갔어. Go to the, 아, go to the altar 이라는 거거든. 그 수거가 뭐냐면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줄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수거는 이거죠. 나 미역국 먹었어. 시험 봤는데 미역국 먹었어. 여러분 이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시험? 잘 봤어요? 떨어졌어요? 아, 처음 듣구나. 오케이. 그럼 더 질문을 줄게. 야, 쌤 사실 내 소개팅 있거든? 그래서 쌤 내일 겁나 잘할 거야. 근데 갑자기 우리 용민이가 선생님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수거예요.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외국인 입장에서 뭐라면은 야 소개팅 갔는데 왜 김치국을 먹어? 이렇게 한다고 얘들아. 그게 수고예요. 제 3의 뜻을 맡아. 알았지? 이건 용법이라 그래 얘들아.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고문서 해봐. 그래도 우리 반 실력 해석 실력이 얼마나 좋나 물어볼게. 도현아에게 해석 어떻게 하니? 계속해봐. 얘들아 뭐, 모른다고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리값으로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얘들아 수능 모의고사라고 칠게요. 윗 만약에 모른다고 칠게요. 네가 알고 있는 해석으로 안 되면 버리세요. 그러면은 얘들아 병렬이 나와있네요. 병렬 논리 방향이 어떨까요? 같아야 된가요? 같아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그렇지? 자 우리 고객의 기대를 지금 기대를 넘어서는 그 서비스와 높은 품질의 아, 높은 품질의 상품들을 상품 만드는데 혁신한다. 아, 맞지, 미안. 헌신한다. 가 정답이 되겠죠. 맞지? 자, 여기서 미시 무슨 뜻이냐면 혹시 알고 있는 사람 무슨 뜻이니? 뭐라고? 사랑한다, 얘들아. 저거, 힘들어.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 단어도 모르면 해석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힘들어. 특히 적은 거나 이런 데가 보통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데 모르는 뜻으로 쓰이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단어 뜻 이렇게 다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런 것뿐만이 되신 거죠.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 like라고 나왔는데요. 자, like는요. 동사 이외에 전치사나 like가 애들이 전치사까지 잘 알아. 뭐뭐 같음인데 접사도 있어요. 접사도 있어요, 얘들아. 자, 그래서 해외사나 부사로 쓰이는 unlike랑 우리 잘 구분하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자. 아 이 종류를 한번 보자. like는요 전치사로 뭐뭐와 같은 뭐뭐와 비슷한 뜻이 있지만 접속사로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도 있어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올까? 주어 동사가 나오겠네요. 자 unlike는 닮은 유사한 어가 붙어 있네. 자 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보통 보어 자리에 들어갈 거고요. 부사라는 같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측까지 한번 볼게. 네, 다시. 자, 그 가시미 spread like wildfire. 자, 우리 야생불. 어, 야생불? wildfire 한국말 생각 안 나네. 산불. 아, 어, 산불처럼 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자, it looks like. 자, 그가 he told a lie라고 해서 얘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쌩.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한번 볼게요. 자, we are alike. 어로 시작했네요. 오어 단위로 쓰인다고요. 맞지? 자, 우리가 비슷합니다. In many ways. 많은 점에서요. 그 다음, not everyone thinks alike. 모든 사람들이 같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결국 형용사는 너한테 얼마나 똑바로 해석할 수 있니?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풀어봐. 모르겠으면 자리값으로 해주시면 해석하시면 됩니다. 뒤에 테이블 오브 컨텐츠 저게 뭔지 해석하실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맞지? 파운드의 정체가 뭐 이해되지 모를까. 자, 모르겠으면 내가 자리값을 맞춰서 해석하라 그랬어. 자, 이번엔 태민이가 한번 해볼게요. 해석해봐. 이 파운드의 품사는 뭘까요? 파운드 품사 뭐니?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과거 동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시원이 혹시 뭔지 알겠어? 도현이는? 어, 뭔데? 이걸 보고 선생님 저 맞췄는데요. 이거를 밑에 걸로 해서 맞추면 안 돼요, 얘들아. 그래서 내가 금방 이런 거 적으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에 라벨들인데 여러분 음식 같은 거 사면은 빵봉지나 이런 데 뒤에 보시면 라벨 뭐 성분 뭐뭐뭐 나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네가요 뭐와 같냐면요 책에서 책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지금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똑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차예요. 책의 목차가 똑같다. 자, 얘들아, 우리 기억나니? 얘 지금 삐삐죠? 삐삐죠? 수동이네요? 수동이네요? 얘랑 얘랑 수동이죠? 발견되어주는 거잖아. 형태성으로 어떻게 보나? 있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가 만약에 과거동사면 뒤에 뭐가 나와있을까요? 목적어가 보였겠죠. 됐니? 즉,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법을 정확하게 한다는 건 해석을 똑바로 하기 위한 겁니다. 어법 문제,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어법 모르면 해석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알았니? 자, 여기까지 됐어? 넘겨도 괜찮아? 됐니?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자, 뒤에 쭈루룩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전부 다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이 여기에요, 사실. 스윙상 부분. 얘들아, 내가 한 대까지만 해볼게. 한 대까지만 해볼게. 싫어? 도리도리 하네. 후. 어? 잠깐만. 어? 잠시만요. 그거 줘볼게요.
좋다. 복사실은 아까워. 지금 우리 용민이 표정이 나 제가 나를 죽인다는 표정입니다. 자, 오케이 얘들아. 생이상의 구분 2. 자, 접속사, 관계사, 관계부사의 역할을 구분하라. 오늘 나가는 데까지만 할게요. 나가는 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는 좀 천천히 나갈 거야 얘들아. 왜냐면 여기가 좀 시간 많이 걸리는 녀석이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 앞에 거는 너무 쉬워서 내가 빨리빨리 뺀 거고, 솔직히 앞에서 여러분들이 막힌다는 거는 단어 모르거나 해석이 안 돼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아 맞다, 이번 주까지만 금요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월 수만 와 얘들아. 알았지? 주 2회로 와요. 자, 왔가 계신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역할을 구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고등부 잘 나오는 어법 중에서 무슨 관련 어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아이고 좋아. 자, 작업실에는요 절 관련 어법이다. 자, 절 관련 어법인데, 절 관련 어법이 내가 네 글자 기억하라 그랬어? 뭐였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뭐였어요? 괜찮아, 계속 연출하면서 배울 거예요. 자, 절 관련 어법하면은 완수 불명이라고 그랬어요. 완수 불명, 완전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은 수시거나 혹은 접속사랑 짝꿍이라고 그랬고요.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수불명 이거 머릿속에서 갖고 놓아야 됩니다. 자, 완전한 문장의 정의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 문장의 정의가 뭐니? 1에서 5형식. 1에서 5형식은 내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랬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희들 처음 보는 문장 1에서 5형식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다 있어? 얘들아, 솔직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얘들아. 더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더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누가 소리 질러서, 얘들아, 좀 이론적인 건데, 4시까지 하면 바로 이해되고요. 누가 소리 질러서 너희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물음표가 생기면, 공통적인 물음표가 생기면, 그건 불안전한 문제예요. 누가 소리를 질렀는데, 누가 소리를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질문을 제각각으로 하면 그건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됐니? 팀이 어디 있어? 이해 안 됐지? 이해됐어? 안 됐지? 이해 됐어? 안 됐지? 이해됐어? 안 됐지?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누가 소리 질러서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똑같은 물음표가 생기면 그건 불안전한 문장이야. 나는 사랑한다! 자, 너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물음표인데 정확하게 나는 사랑한다! 너희들 머릿속에 똑같이 물음표가 누구를 맞죠? 이게 완전한 불완전해. 어? 완전한 거고요? 네,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해됐어? 야, 뛰어들어. 야, 나 어제 소개팅을 했어! 라고 뛰어들어왔어. 너희들 질문이 똑같을까요? 한번 제각각일까요? 선생님 누구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어디서요? 언제요? 제각각이야? 똑같아요. 제각각이죠.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얘는 완전한 문장을 전달했으니까 너희들이 물어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걸 안 물어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한번 내가, 그러니까 1에서 5형식인데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보고 누가 소리 질러서 들어온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됐니? 이해됐어? 자, 끝나 왓과 대신 나왔습니다. 자, 보통 왓 대신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고등부에서 더럽게 잘 나와요. 더럽게 잘 나와요. 더럽게 잘 나와. 자, 그래서 왓 때도 완수불명으로 문장 풀려고 그랬는데, 자, 자, 예를 들어 볼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랑 대신이랑 왓 중에서 고르라 그랬어. 얘들아, 정말 누구밖에 안 돼요? 앞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누구밖에 안 돼? 우리 이거 했어요, 여러분들. 네, 대박 아니죠. 완전한 문장 누구랑 적금? 수식어랑 적금. 수식어를 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관계되면서 대박.
맞죠? 관계 대 명사 대 명사 누구라 잡고? 플라드 감사 나 됐어? 너 안 됐지 뭐 너 안 됐지 표정이 지금 뭐라고 해 표정이 됐어? 오케이 자 불안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불안전한 문장이 나오면 대시랑 완중에서 고르라고 그랬잖아 자 얘네들 둘 다 될 수 있어 없어? 둘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불안전한 문장이 나오면 만약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칠게요 그럼 누가 정답이니? 누가 정답이야? 대시랑 완중 알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걱정 걱정 물어봐야지 시원아 누가 정답이야? 대민아 누가 정답이야? 헷갈린다 자 얘들아 저 정리 좀 해 대민아 아니 뒤에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봐봐 우리 대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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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절로 쓸 수도 있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쪽팔려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니까 이 학원 온 거예요 학원에 배우러 왔잖아 얘들아 잠깐만 명사절 대신인데 여러분 명사절로 쓰이는 대신은요 얘는 접속사 대신이에요 접속사 대신 얘는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자 얘네들이 명사절이네 명사절이면 문장 성분에 어디 어디 들어가죠? 어디 어디 들어가? 주어, 목적어, 뭐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자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로 쓰이는 거는 됐다음에 아 얘는 뒤에 얘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야 됐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건데 주어, 동사 나올 건데 여러분 얘는요 am으로 쓰이고 이 대신 우리가 무슨 대시라고 하냐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관계 대명사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는 이름이 명사예요 명사 누구랑 적응이라고?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수불명 한번 듣고 이해 안 돼요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는 이름이 관계 대명사는 맞는데요 이 what은요 얘는 뭘로 쓰이냐면 명사절로 쓰입니다 명사절로 쓰이고 what은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 what은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명사니까 이 전체가 주, 보, 뭐에 들어가요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완수적불명 이렇게 지금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앞에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 누가 잡고? 명사랑 잡고 대시랑 완수 둘 다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진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 완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수식어 혹은 접속사랑 잡고 누가 정답이야? 대 알았지? 자 또 볼게요 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대시랑 맛이 나왔는데 자 대맛이 나왔는데 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누가 정답이니? 누가 정답이야? 와 그래서 얘들아 와 또 한 방에 머릿속에 넣을 때 얘들아 얘를 한 방에 어떻게 넣으면 돼? 얘를요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다 불완전한 명사절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됐니? 자 그러면 얘들아 밑에 물어볼게요 접속사나 관계사 자리를 묻는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라이서 자 시간 20초 줄게요 해봐 하나씩 물어볼게 1번은 여러분 이거 뭐 물어보는 거죠? There or then
얘는요, 너 대명사의 격변화, 너 똑바로 했으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격변화, 자리값. 대열은 소유격, 대는 목적격. 알았지? 2번 시원아 맞아 틀려? 접속사나 관계사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수업 내용 들어도 이해는 다 되지. 오케이, 좋아. 모르니까 별로 왔지. 이번 맞아요. 소유격 관계되면서 접속사. 알았지? 뒤에서 또 알려줄게. 위치랑 왓이네요. 은민아이가 왓 틀려? 얘도 맞아요. 관계되면서 왓. 관계되면서 위치랑 관계되면서 왓. 자, 그 다음에 4번도 맞고 5번도 맞습니다. 지금 헷갈린 것 같아. 얘들아. 의문대 의문 의문사를 나타내는 거 접속사 쓸 수 있잖아. 아, 둘 다 접속사. 어 잠깐만. 잘못했네. 아 왠지 접속사 쓸 수 있잖아. 뭐뭐 할 때. 접속사. 저 문제 배웠는데. 아 그랬어? 볼 수 있지. 접속사나 관계사 자리를 묻는 거잖아. 여러분 기회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조금 하다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하다가 근데 진작 1분 남았네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10분만 남을게요. 표정이 뭐지? 그냥 관계대명사만 설명하고 끝날게. 여러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아이씨 하다가 끊길 것 같은데 에이씨. 내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할게요. 알았지? 에이씨, 폭사가 많은 느낌일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얘들아. 이런 것 같긴 했어. 122부터 129쪽까지. 케이스 부분,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그 다음 선생님이랑 필기한 부분까지. 베껴 쓰시고요. 위에 있는 예시까지 쓰세요. 케이스 부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시고. 교재 122에서 132쯤 이쪽까지 문제 풀고 분석하고 근거 간단하게 표시만 해도 돼 얘들아.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찾아주시고 모르는 거 체크해서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올슴 클리닉 월요일날 검사할 겁니다. 다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자 여기 질문. 자 다 통과하신 분들은 가도 좋습니다. 숙제 못한 친구들 그 다음에 단어 패널티 걸린 친구들 남아서 데이트하고 갑시다. 다들 고생